와, 개구리 입이 안에 이렇게 생겼네. 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팩맨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팩맨 친구들,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이쪽 위쪽에 또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황소 개구리과 차코뿔 개구리인데, 자,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샵에서 많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손님분들께서 외모가 이렇게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키우기도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샵에 많이 와주시는 친구가 여기 보이는 친구가 알비노 팩맨, 이 친구가 버스탓 알비노 팩맨, 그 다음에 하이레드, 오네이트, 그리고 그냥 오네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3만원에 분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는 해외에서 이제 수입이 되어 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입양한 지한 3, 4개월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바로 이통 안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분양한 건 알비노 팩맨인데, 짜잔. 바로 알비노 뮤턴트가 되었습니다. 와, 부럽다, 부러워. 짱이에요. 우선 한번 꺼내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 열혈 구독자이자 우리 저희 샵에 매주 자주 놀러 오시는 우리 친구들인데,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등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비노처럼 이렇게 노란 무늬가 들어와 있고, 베이비 때는 확실하게 알비노였다고 했었고, 저도 알비노로 분양을 했었는데, 커가다 보니까 이 돌연변이가, 자, 그런데 이제 뮤턴트라는 뜻이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돌연변이 생물. 자, 이 친구도 알비노였지만 돌연변이로 뮤턴트라는 이런 모프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여기 등에 보면은 스토리벨이라는 친구라는 그 스토리벨이라는 또 모프의 팩맨이 있는데, 이 친구처럼 등에 이렇게 빨간 색깔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알비노, 그 다음에 뮤턴트, 그 다음에 스토리벨이 이세 개가 쓰리 콤보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모프의 팩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거의 성체급은 아니고 한 중성체급인데, 아쉽게도 지금 앞다리 두 개를 못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래도 먹이는 종종 받아 먹긴 해요. 어쨌거나 이 뮤턴트랑 그다음 팬텀이라는 모프도 있는데, 이게 최상위 모프라 해서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가요. 비싸게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쓰리 콤보라 해서 저는 그 값어치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제가 분양한 알비노 팩맨에서 이런 개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이 친구를 제가 뺏어야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팩맨 여러분들 보시니까 굉장히 눈도 귀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팩맨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카드 그리고 링크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사육 방법이나 모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